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4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점화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이 아닌 것은? 자, 정전기. 정전기 발생에 의해서 위험물질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예방대책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접지시설을 한다. 예, 맞습니다. 접지시설. 실내 공기를 이온화하여 정전기 발생을 억제한다. 예, 실내 공기, 즉 공기를 이온화시킨다는 방법. 맞고요. 정전기는 습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하므로 상대 습도를 70% 이상, 예, 상대 습도 70% 이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정전기의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용이하므로 비전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했는데, 즉, 여기서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이, 즉, 정전기를 띄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전도체, 비전도체가 아니라 전도체 물질을 사용해서 정전기의 방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담백포 소화약제의 제조 공정에서 부동제로 사용하는 것은? 자, 부동제라는 것은 뭐예요? 액체가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하는 물질을 말하죠. 예. 여기서 답은 이제 에틸렌 글리콜이 됩니다. 에틸렌 글리콜. 이 에틸렌 글리콜은 제4류 삼소기류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 물질은 빙점이 마이너스 50도시에요. 따라서 이 에틸렌 글리콜은 자동차 부동액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보통 우리 담백포 소화약제에 부동제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3번 문제. 다음과 같은 반응에서, 예, 이 반응을 말하죠. 탄산수소나트륨이 열분해가 돼가지고 탄산나트륨과 이산화탄소, 물을 발생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 반응에서 5메다삼승의 탄산가스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탄산수소나트륨의 양은 탄산수소나트륨의 양은 약 몇 킬로그램인가? 자, 표준 상태이고.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시 일기압 상태를 말합니다. 표준 상태에서 나트륨의 원자량은, 나트륨의 원자 하나의 질량은 23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예, 이것은 이제 이상기체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상기체식을 보면은 PV는 m분의 wRT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을 꼭 암기하시고, 여기서 질량을 물어봤죠. 몇 킬로그램이냐, 질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질량은 여기서 W가 됩니다. W를 X로 빼서 그러면은 RT분의 PVM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P는 뭡니까? P는 압력이죠. 압력. 문제상에는 압력이 안 나왔지만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표준상태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럼 표준상태라는 것은 일기압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0도시 일기압. 그래서 압력은 일기압. 1ATM 곱하기, 여기서 V는 부피를 말하죠. 얼마의 부피가 5m3승의 탄산가스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5m3승. 그 다음에 M은 분자량을 말합니다. 무엇의 분자량? 여기서 탄산수소 나트륨이죠. 탄산수소 나트륨의 분자량을 계산해서 적용해주면 되는데, 84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자량 계산하면 되죠? 나트륨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나트륨 원자량은 2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암기를 기본적으로 해두세요.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트륨 원자량 23, 수소 원자량은 1이에요. 탄소 원자량 12죠? 산소 원자량이 얼마입니까? 산소는 16입니다. 근데 3개네요. 그래서 이것을 23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12 플러스 그 다음에 16 곱하기 3을 총 합치면은 84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 84kg per kg mol, kmol이 되겠죠. 자, 뭐 단위는 일단 놔두시고, 자, 여기서 R 값이 나왔는데, R은 뭡니까? 기체 상수죠.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이상기체식을 사용할 때, 여기서 기체 상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항상 0.082까지 적용을 합니다. 0.082. 그래서 상수 0.082 적용하고, T는 온도인데, 표준 상태는 0도시라고 했죠? 0도시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절대 온도로 환산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0도시는 몇 도 K가 되느냐? 절대 온도로 273K가 돼요. 273K. 왜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되냐면은, 우리 상수에서 단위가 절대 온도 단위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온도로 적용을 해서 풀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여기다 2를 곱했죠? 왜 2를 곱했습니까? 표준 상태에서 반응할 때 탄산수소 나트륨이 2몰이 반응해서 탄산가스 1몰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탄산수소 나트륨이 2배, 2몰이 반응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37.5kg이 나온다. 답은 2번이 되죠. 자, 요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 실기시험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실기시험에서 또 해야 되니까 자꾸 반복해서 일단 공식 암기하시고 해서 꼭 공부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건물의 외벽이 내화 구조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옥내 저장소에 필요한 소화기 소요 단위수는, 자, 내화 구조라고 해서 연면적이 300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300제곱미터. 여기서 소요 단위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소요 단위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면적을 소요 단위 기준 산정 기준에서 그 기준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300이고요. 150이 왜 주어졌습니까? 왜 나왔습니까? 150이라는 것은 저장소의 내화 구조 값이 150이기 때문에 150을 적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소화기 소요 단위 산정 기준 저장소 내화 구조는 150. 예? 저장소인데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75. 제조소나 취급소 내화구조인 경우는 100. 제조소, 취급소,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50제곱입니다. 이 기준, 산정기준, 소유단위 산정기준 값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문제를 적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또 단독적으로 이런 소유단위 산정기준 값을 또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소화기 소요 단위 산정 기준 요 수치를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면적 300을 옥내 저장소 내화 구조라고 했기 때문에 150을 적용해서 2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연쇄 반응을 억제하여 소화하는 소화약제. 자, 연소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소화약제로는 무엇이 사용되냐면은 할로겐 화합물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할론 소화기죠. 할론 소화기. 자, 여기서 답은 할론 1301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 전기 배선, 조명 기구 등은 제외. 자, 이런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한 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자, 해설을 읽어보면은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얼마예요? 100제곱미터마다죠. 100제곱미터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몇 개?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7번. 화재별 급수에 따른 화재 종류 및 표시 색상을 모두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이것도 계속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배웠지만 화재 종류 및 소화기 표시에서 A급은 일반 화재로서 백색, B급 화재는 유류 화재로서 황색, C급 화재는 전기 화재로서 청색,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서 소화기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왜? 건조사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옳게 나타낸 것은 A급은 일반 화재죠. 백색이죠. 유류 화재 황색. 요거는 B급 화재라고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B급 유류 화재 황색. 예. 우리가 요거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 A, B, C, 백황청. 이렇게 외웠죠? A, B, C, 백황청. A는 백색, B급은 황색, C급은 청색. A, B, C, 백황청.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취급소의 형태가 옥 외의 공작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일 때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의 소요 단위는 몇 단위인가? 아까 4번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요 단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이 내화구조이고 옥내 저장소에서 150 적용했는데 이 문제는 옥 외의 공작물입니다. 옥내가 아니라 옥 외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때는 연면적이 아니라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을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소요 단위, 소요 단위에서 기준값은 여기에 이제 해설을 읽어보게 되는데, 자, 기준값을 얼마를 적용하냐면은 100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정해진 건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조소 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이 최대 수평 투영 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의하여 소요 단위를 산정하라. 여기서 가로 안에 보면은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것은 연면적 얼마? 100제곱미터를 1소요 단위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면적이 아니라 최대 수평 투영 면적 500제곱미터를 얼마나 나눠주면 됩니까? 100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00으로 계산해서 소요 단위를 계산하면 됩니다. 5가 되네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수용성 가연성 물질의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방사하여 가연성 물질의 농도를 연소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 소화시키는 것은 무슨 소화 원리인가? 그것은 희석 소화가 됩니다. 희석 소화. 자, 10번 문제. 위험물을 운반 용기에 담아 재정 수량의 10분의 1 초과하여 적재하는 경우, 위험물을 혼재하여도 무방한 것은,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이제 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출제가 돼서 반드시 암기를 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같은 산화성 액체와하고만 혼재할 수 있고, 다른 위험물류와는 같이 혼재해서 저장할 수 없죠. 운반할 수도 없고. 1번 맞겠네요. 그죠? 1류 위험물과 6류 위험물. 2류 위험물은 6류하고 안 되죠. 2류 위험물은 무엇이 됩니까? 2, 4, 5. 4류와 5류만 가능하고. 3류는 3, 4. 4류하고만 혼재 가능하고. 4류는 2, 4, 5죠? 2, 3, 4.
235, 4류는 235, 2류, 3류, 5류하고 혼재 가능하다. 5류는 524, 2류하고 4류, 예. 6류는 1류하고만 가능하다. 그래서 혼재할 수 있는 위험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1번. 15도씨의 기름 100g에 8000줄의 열량을 주면은 기름의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단 기름의 비열은 2줄 퍼 그램 도씨이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현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온도 상승에 필요한 열량, 현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 Q는 GC T2-T1이 공식이 있는데요. Q는 열량입니다. 열량이 8000줄이죠. G는 질량입니다. 아, 기름의 질량이 100g. C는 그 기름의 비열이에요. 비열이 주어집니다. 2로 주어졌네요. 2줄 퍼 그램 도시. 그 다음에 T2가 있는데 T2는 고온이에요. 고온. T1은 저온이고. 지금 15도씨의 기름을 열량을 주어서 온도를 높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몇 도씨가 되겠느냐가 T2 고온을 X로 해서 저온 15도씨를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X를 X로 빼면은 X를 빼면은 8000 예, 나누기 2 곱하기 100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넘어가서 플러스 15가 돼가지고 예, 계산하면은 55도씨가 나옵니다. 뭐 계산기를 우리가 이제 가져가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 8000을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나누기 누르고, 예, 뭐 가로 열고, 2 곱하기 100 하고 가로 닫고, 는 하고 플러스 15 하면은 될 거예요. 아니면은 8000 나누기 2,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누기 100 가로 안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플러스 15 하면 됩니다. 55도씨가 나올 거예요. 답은 네, 4번입니다. 12번 문제. 이산화탄소 소화기 사용 시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 자, 줄 톰슨 효과라는 것은 뭡니까? 압축가스를 단열 팽창시키면은 온도와 압력이 강한다는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온을 얻는 기본 원리로 이제 사용되는 그 효과인데요. 줄과 톰슨이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기에서 사용할 때 뭐가 나옵니까?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고체 탄산이 나오죠. 그 고체 탄산이 뭡니까?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이 아이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기의 원리는 액체로 저장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분사시킬 때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 탄산이 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이 아이스에 의해서 냉각, 그 다음에 그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돼가지고 발생한 기체에 의해서 질식 효과에 의해서 소화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3번 탱크 화재 현장 중 현상이죠. 탱크 화재 현상 중 블레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블레브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어떤 가연성 액체 저장 탱크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기체 상부의 탱크 상판이 국부적으로 가열돼 가지고 강도 저하로 탱크가 가열되면서 액화가스가 급격히 유출, 팽창되고 파이어볼이죠. 화구를 형성하는 그러한 폭발을 블레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가장 가깝게 돼 있네요. 비등 상태의 액화가스가 기화하여 팽창하고 폭발하는 현상. 답은 2번이고요. 3번은 화재 시 기름 속의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여 기름 거품이 되고 팽창해서
기름 탱크에서 밖으로 내뿜어져 나오는 현상. 이것은 이제 보일링 오버라고 합니다. 보일링 오버. 자, 14번 문제. 14번 문제.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 등은. 소화 난이도 등급 뭐 1, 2, 3까지 있는데요. 1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네, 4번이 됩니다. 자, 1,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안반탱크 저장소 그랬는데, 자, 여기 보면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의 안반탱크 저장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안반탱크 저장소냐면은 액표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가로 내용을 보면은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및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소화 난이도 등급 1에서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안반 탱크 저장소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소화 난이도 등급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6류 위험물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이 위험 등급에 대한 것은 교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재에 몇 페이지냐면은 469페이지. 469페이지에서 소화 난이도 등급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서 한 번씩 1, 2, 3까지 해서, 그러니까 1등급, 2등급이 아닌 것은 이제 3등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1등급하고 2등급은 찾아가지고 한번 교재 찾아서 한번 몇번 암기하고, 몇번 읽어보시고, 메모해가지고 암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지정 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에서 지정 과산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정 과산화물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 과산화물이란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뭐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오류 위험물 중에서 과산화 뭐 벤조일이나 과산화 메틸에틸케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오류 위험물 중 유기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서 지정 수량이 10kg인 것을 옥내 저장소에서 지정 과산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1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하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강제 이중벽 탱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탱크 본체와 외벽 사이에는 3mm 이상의 감지층을 둔다. 스페이서는 탱크 본체와 재질을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르게 하여야 한다랬는데 자, 해설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강제 이중벽 탱크의 내벽 탱크와 외벽 탱크는 3m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스페이서를 원주에 부착한다. 여기서 뭐 스페이서라는 것은, 내벽 탱크하고 외벽 탱크 사이의 간격을 고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틈새에 끼우는 그런 물질을 말할 수 있는데요. 스페이서에 원주에 부착하는데, 이때 스페이서는 탱크 본체와 재질을 어떻게 같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재질을 스페이서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맞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탱크 전용실 없이 지하에 직접 매설할 수도 있다. 탱크 외면에는 최대 시험 압력을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7번.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 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 설비. 단 고인하점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지난번도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죠. 답은 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2번. 18번. 금속분, 목탄, 코크스 등의 연소 형태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표면 연소죠. 표면 연소. 참고로 이제 고체 연소 형태를 보면은 자기 연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류 위험물들, 니트로셀룰로이드 등 오류 위험물들이 자기 연소를 하고요. 증발 연소, 나프탈렌, 황, 고체 파라핀 이런 것들은 고체이지만은 유일하게 또 증발 연소를 하는 물질이다 그랬습니다. 나무나 종이 목, 에, 나무나 종이 석탄 이런 것들 분해 연소에 해당이 되겠고, 자 일단 여기서는 금속분, 목탄, 코크스에 대한 연소 형태를 물어봤으니까 표면 연소 답은 4번. 19번. 8리터 용량의 소화 전용 물통의 능력 단위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기타 소화 설비의 능력 단위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소화 설비가 소화 전용 물통일 경우에는 용량은 8리터짜리, 능력 단위는 0.3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제 소화 전용 물통이죠. 소화 전용 물통이기 때문에 소화 전용 물통은 용량은 8리터. 8리터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능력 단위를 물어봤죠. 0.3이 됩니다. 답은 1번인데 나머지도 암기를 해야 될 거예요. 수조. 소화 전용 물통 3개를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용량 80리터, 능력 단위 1.5. 그 다음에 수조인데 소화 전용 물통을 6개를 포함했을 때 용량은 190리터, 능력 단위는 2.5. 그 다음에 마른 모래 삽 1개를 포함해서 용량은 50리터, 능력 단위 0.5. 마른 모래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팽창질서, 팽창진주암 삽을 1개 포함했을 때 용량은 160리터, 능력 단위 1.11. 요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번 문제. 위험물 제조소 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 설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 비상 조명 등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가 있는데, 여기서 경보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상 조명 등. 조명이라는 것은 경보를 하는 게 아니죠. 잘 피난을 할수 있도록 하는 설비, 즉 피난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비난 설비. 경보 설비의 종류를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자동화재 속보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뭐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을 포함하죠. 비상 방송 설비, 단독 경보형 경보기, 누전 경보기, 가스 누출 경보기, 통합 감시 시설 등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상 조명 등 설비는 피난 설비다. 2번. 21번. 염소산 나트륨과 반응하여 이산화 염소죠. 이산화 염소 가스를 발생시키는 것은, 자, 이 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면유 위험물입니까? 일류 위험물이죠. 산화성 고체입니다. 이것이 염소산 나트륨이 뭐하고 반응했을 때 이산화 염소가 나오느냐 그랬는데 염산입니다. 염산과 반응했을 때 이산화 염소 가스가 발생이 된다. 답은 3번.
자, 위험물이 지하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대해 수압 시험을 실시할 때몇 킬로파스칼의 압력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단뭐 방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 시험과 비파괴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것은 이제 어차피 이제 법규 내용인데요. 자, 내용을 읽어보면은 위험물의 지하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최대 상용 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답은 나왔어요.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 지금 문제가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대해서 물어봤죠. 70kPa. 답은 4번인데 만약에 문제가 지금 압력 탱크 외의 탱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압력 탱크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압력 탱크인 경우에는 최대 상용 압력이 1.5배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 시험을 실시해서 세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70kPa, 그다음에 압력 탱크인 경우에는 최대 사용 압력이 1.5배, 10분간 시험을 한다는 거. 이 문제는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이기 때문에 70이 된다. 70kPa의 압력으로 수압 시험을 한다. 23번 다음 중 착화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착화 온도라는 건 뭐예요? 인하 온도하고 차이가 있죠? 인하점하고 착화점은 점화온에 의해서 착화 온도는 점화온 없이죠. 점화온 없이 스스로 연소를 개시하는 온도가 착화점이고 인하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인하점은 점화온에 의해서 불이 붙는 최저의 온도를 인하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착화 온도인데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인데 가장 낮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등유는 착화 온도가 약 220도씨 정도 됩니다. 가솔린은 300도씨, 아세톤은 560도씨, 톨루엔은 552도씨. 뭐이 착화 온도 뭐 굳이 다뭐 외우긴 힘들겠지만 또 이런 것이 또 실기 시험에서 착화점을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또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낮은 것은 물어봤기 때문에 등유가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저장 용기에 물을 넣어 보관하고 수산화 칼슘을 넣어 pH 9의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면서 저장하는 물질, 물에 넣어서 보관한다 하면은 보통 위험물에서 이황화탄소가 있고요. 사류 위험물, 특성이란 물, 이황화탄소를 물속에 저장하고 또 뭐가 있어요? 물속에 보관하는 것이 삼류 위험물 중에서 자연발화성 물질인 황린, 이 황린도 물속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수산화 칼슘을 같이 넣고 완경제로 넣어서 pH를 9로 해가지고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해서 저장하는 물질은 황리됩니다. 황리. 이 황리 같은 경우는 삼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인데 공기 중에 노출되면은 인하수소, 맹독성 가스인 인하수소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것을, 즉 공기 중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속에 보관을 해주는 거죠. 이때 이제 물속에 저장할 때는 수산화 칼슘을 넣어주고 해서 pH를 9 정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간은 최대 며칠 이내인가? 답은 이제 90일인데요. 90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는 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며칠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미 군부대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 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답은 90일이 된다는 거. 26번. 과염소산 암모늄이죠. 과염소산 암모늄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일단 뭐 과염소산 암모늄 하면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죠. 예. 자,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급격히 가열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건조 시에는 안정하나 수분 흡수 시에는 폭발한다. 건조 시가 안정하다 그랬어요? 더 불안정하죠? 예. 건조한 경우에는 이 과염소산 암모늄 같은 경우는 건조한 경우에 어떤 강한 충격이나 마찰에 의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어요. 따라서 건조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취급하는 것이 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맞는 얘기죠. 가연성 물질과 혼합하면 위험하죠.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강한 충격이나 마찰에 의해서 폭발을 할수 있다. 특히 이제 건조한 경우에 이제 이런 폭발성이 더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2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5류 위험물의 판정을 판정을 위한 시험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5류 위험물은 이제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5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이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은 어떤 시험을 해주냐면은 폭발성 시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열 분해성 시험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자,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28번. 위험물 저장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알킬 알루미늄은 물 속에 보관한다. 물 속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황화탄소하고 황린입니다. 알킬 알루미늄은 절대로 물 속에 보관하면 안 돼요. 왜? 자, 알킬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제3류 위험물로서 금수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예, 물과 접촉하면 안 되고, 공기 중에 노출되면 또 자연 발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킬 알루미늄은 저장할 때 밀봉하고 불연성 가스를 충전해서 저장하는데 이때 이제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발생합니까? 가연성 가스인 에탄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과 접촉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황리는 물 속에 보관하죠. 금속 나트륨, 등유 속, 석유, 등유 속에다가 보관을 하고 나트륨, 칼륨 마찬가지죠. 등유나 경유 속에 보관을 한다. 틀린 것은 1번. 자,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위험 등급 1에 해당하는 위험물. 자, 이 위험 등급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또 일일이 암기하기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닌데,
자꾸 물어보고 있지.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꾸 출제가 되니까, 이 내용을 좀 암기할 것은 꼭 암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위험 등급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인데, 황아리는 2등급이에요. 위험 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피크린산도 2등급. 여기서 벤조일 퍼옥사이드, 요것이 이제 제5류 위험물로서 유기 가산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됩니다. 질산 나트륨 2등급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1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벤조일 퍼옥사이드 3번이 됩니다. 지금 해설해 보면은 위험 등급 2의 위험물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교재에 몇 페이지에 등급이 나와 있냐면은 488쪽에 보면은 위험물의 위험 등급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암기할 것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톨루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톨루엔 하면은 이것은 제4류 위험물이고 인화성 액체이면서 몇 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가솔린, 뭐 벤젠, 톨루엔 이런 것은 이제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톨루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톨루엔은 벤젠의 수소 원자 하나가 메틸기로 치환된 것이다. 분자식을 보면은 C가 6개, 수소가 5개,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죠. 원래 이제 벤젠이라는 것은 탄소가 6개, 수소가 6개예요. 그러니까 벤젠에서 수소 원자가 하나가, 6개 중에서 하나가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CH3, 메틸기로 치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식을 좀 암기하시고, 톨루엔과 벤젠, 1번 내용은 맞습니다. 증기는 벤젠보다 가볍고, 증기가 벤젠보다 가벼워요. 자, 분자식을 보세요. 톨루엔의 분자식은 CH3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수소가 없는 대신에 다섯 개가 되고 CH3고, 벤젠은 수소가 여섯 개죠. 탄소 여섯 개. 따라서 훨씬 무겁겠죠. 톨루엔이 탄소가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도 두 개가 더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벤젠보다는 톨루엔의 증기가 무겁습니다. 증기는 벤젠보다 무겁고 휘발성은 좀 떨어져요. 좀 낮습니다. 답은 틀린 것은 2번. 자, 3번을 보면은 독특한 향기를 가진 무색의 액체이다. 물에는 녹지 않는다. 톨루엔은 불용성입니다. 답은 틀린 것은 2번이 된다. 자, 31번으로 갑니다. 자, 31번. 질산나트륨의 성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질산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이고, 산화성 구체이죠. 자, 이 질산나트륨은 조회성이 있습니다. 조회성이 뭐예요? 이 질산나트륨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성질을 말합니다. 조회성이 있고, 강력한 환원제이며 물보다 가볍다 그랬는데, 이 질산나트륨은 산화성 고체예요. 산화력이 강하죠. 산화제이고, 물보다 어떻습니까? 비중이 2.27 정도로서 물보다 무겁죠. 틀렸습니다. 2번. 열분해하면은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가 방출된다 그랬습니다. 가연물과 혼합하면은 충격에 의해서 발화할 수 있다. 32번 계산 문제입니다. 2몰의 브롬산 칼륨이 모두 열분해 되어 생긴 산소의 양은 이기압 27도씨에서 약몇 리터인가? 자, 여기서 이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일단 이상기체식이죠. 아까 전에도 이상기체식을 이용했었는데, 자, 이상기체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어요. 아까 전에는
PV는 N분의 WRT라는 공식을 이용했었죠. 3번 문제 풀 때. 이제 질량값을 물어보거나 질량값이 주어졌을 때는 PV는 N분의 WRT 공식을 이용하시고 몰값이 직접 주어졌을 때는 PV는 NRT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N값이 몰수가 되니까요. 자, 이 공식에서 PV는 NRT에서 몇 리터냐 부피를 물어봤죠. 부피는 V가 됩니다. V를 X로 빼면 P분의 NRT가 됩니다. P분의 NRT. 그럼 여기서 N이 뭐예요? 몰수죠. 2몰. 2몰. R은 기체 상수. 항상 0.082 리터 ATM 퍼 몰 K. 그 다음에 T는 온도인데 절대 온도로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섭씨 온도가 주어지면은 그 섭씨 온도에다가 켈빈 온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273을 더하면 돼요. 예. 27 플러스 273을 한 값이 30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압력입니다. 몇 기압? 2기압. 자, 여기서 나중에 이제 1.5를 또 곱했죠. 그 1.5를 곱한 이유는, 자, 열분의 반응식을 보면은 브롬산 칼륨이 열분해 되면은 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이때 브롬산 칼륨이 2몰이 분해가 됐을 때 표준 상태에서 2몰이 분해가 되면은 3몰의 산소가 나와요. 즉 2의 3은 1.5배죠. 1.5배의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산소의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1.5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6.9리터. 36.9.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계산 문제도 아까 3번 문제 얘기했지만은 실기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니까 필기 공부할 때 잘 해두시면은 실기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3번. 메탄올과 에탄올의 공통점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메탄올, 에탄올, 알코올류죠. 제4류 위험물,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는데, 공통점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휘발성의 무색 액체이다. 맞습니다.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이다 그랬는데, 인화점이, 자, 보면은, 메탄올은 11도씨예요. 11도씨에서 점화온에 의해서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거고, 에탄올은 13도씨입니다. 인화점이. 일단은 어때요? 인화점이 0도씨 다 이상이죠? 0도씨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0도씨 인화점이 0도씨 이하이다. 이 내용이 틀렸습니다. 꼭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고 비중이 물보다 작다. 하여튼 4류 위험물들은 전부 다 시아나수소가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시아나수소를 제외하고는 증기는 공기보다 전부 무겁다 그랬어요. 예. 참고하시고. 34번으로 갑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유별이 같은 것만으로 나열된 것은, 같은 위험물류로 된 것을 찾는 것입니다. 금속의 인화합물, 칼슘의 탄화물, 3류죠. 할로겐간 화합물. 할로겐간 화합물은 이곳은 6류 위험물입니다. 6류. 답이 안 되겠고, 같은 것만으로 된 것을 찾는 거죠. 아조벤젠, 염소산 히드라진, 질산구 아니딘. 예, 이건 전부 다 5류 위험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황리는 3류죠. 정리는 2류. 무기가산화물 1류네요. 예. 유기가산화물 5류. 무기는 1류, 유기가산화물은 5류입니다. 질산에스테르 5류. 알킬리튬 몇 류예요? 3류죠. 예. 자, 위험물의 유별 분류. 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35번. 위험물 저장 탱크 중 부상 지붕 구조로 탱크의 직경이 53m 이상 60m 미만인 경우 고정식 포소화 설비의 포방 출구 종류 및 수량으로 오른 거. 처음으로 출제가 된 문제 같은데. 해설 보면은 포소화 설비의 포방 출구 종류 및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표가 아주 복잡하죠?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문제는 53m 이상 60m 미만일 때예요. 표를 보면은 얼마입니까? 특형을 쓰고 몇 개? 10개죠? 10개. 특형 10개. 3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이 표를 다 암기가 어려울 거예요. 공부하기가 다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또 처음 나온 문제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냥 답 정도만 알아두시고 가시는 것이 시험 보러 가시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겠고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거 암기할 시간에 다른 어떤 위험물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더 공부하는 것이 더 필기 시험 보는데 유리하고 합격하기가 쉬울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암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암기하면 또 좋고요. 36번으로 가죠.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제4석유류와 혼자 할수 없는 위험물, 단 위험물은 각각 지정 수량의 2배인 경우이다. 이 혼자 할수 있는 위험물 해서 아까 좀몇번 문제죠? 몇번 문제에서도 이 문제 했었죠? 10번 문제네요. 10번 문제에서도 이러한 그 혼자 할수 있는 위험물, 혼자 할수 없는 위험물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표를 반드시 암기하세요. 인류, 육류 가능하죠? 반대로 육류는 인류하고 가능한 거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죠. X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가 2류는 2, 4, 5. 4류와 5류만 가능해요. 3, 4죠? 3류는 4류하고만 가능해요. 4, 2, 3, 5죠? 4, 2, 3, 5. 2류, 3류, 5류만 가능해요. 나머지 안 된다는 거예요. 산화제하고 하면 안 되죠. 4류는 인화성 액체니까 산화제 1류, 6류 산화제니까 안 된다는 거죠. 5, 2, 4죠? 5류는 2류하고 4류하고만 가능하고 나머지 류하고는 안 된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제4석유류입니다. 4석유류와 혼자 할수 없는 위험물인데 4석유류라는 것은 4류예요. 그죠? 4류 위험물이 1류, 2류, 3류, 1류 석유류, 2 석유류, 3 석유류로 구분하는데 4류입니다. 그럼 4류하고 혼자 할수 없는 게 뭐예요? 혼자 할수 있는 것은 4, 2, 3, 5니까 2, 3, 5를 제외한 1류와 육류는 안 된다는 거죠. 그 2류하고 6류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황아리는 2류죠. 칼륨 3류. 유기가산화물 5류. 과염소산은 1류죠. 1류는 안 됩니다. 4석유류, 4류 위험물과는. 답은 4번이 된다. 건재할 수 없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 요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류를 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37번 문제. 주유취급소 일반 점검표의 점검 항목에 따른 점검 내용 중 점검 방법이 유관 점검이 아닌 것은 자, 유관 점검. 요 내용도 이제 또 최근에 또 처음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육안 점검이 아닌 것을 물어봤는데 육안은 이제 눈으로 식별하는 거죠. 눈으로 검사하는 것인데 점검을 자 가연성 증기 검지 경보 설비 손상의 유무 손상이 됐나 안 됐나 안 됐나 육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피난 설비의 비상 전원 정전 시의 점등 상황 점등이 되냐 안 되냐는 이건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되냐 안 되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작동 확인 점검상에. 작동 확인 점검상. 그래서 이건 유관 점검이 아니다. 2번. 간이 탱크의 가연성 증기 회수 밸브 작동 상황.
유관 점검해야 되고, 배관의 전기 방식 설비, 단자의 탈락 유무, 이것도 눈으로, 육안으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38번으로 가죠. 디에틸에테르. 자, 디에틸에테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디에틸에테르는 몇 류입니까? 제4류 위험물. 그건 뭐예요? 제4류 중에서도 특수인화물이죠. 특수인화물. 자, 이 특수인화물 디에테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강산화제와 혼합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4류 위험물이 산화제와 접촉되면 안 되죠. 위험하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대량으로 저장 시 불활성 가스를 봉입한다. 불활성 가스라는 것은 뭐 질소 가스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예, 같이 봉입을 해주고, 정전기 발생 방지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통풍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하라. 예,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증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가장 무거운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공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거. 벤젠, 등유 뭐 쭉 나와 있는데요. 제 4류 위험물의 증기 비중을 보면은 벤젠은 약 2.7 정도. 분자량을 벤젠의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준 값입니다. 2.7 정도 나오고, 등유가 가장 무거워요. 등유가 4에서 5 정도. 메틸 알코올은 1.1 정도, 에테르 2.57 정도. 그래서 가장 비중이 무거운 것은 뭡니까? 등유가 되겠습니다. 4에서 5. 뭐 경유도 비슷해요. 등유, 경유, 중진류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무거운 위험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휘발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휘발유. 휘발유는 가솔린이죠. 가솔린은 몇 류 위험물입니까?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인화성 액체 중에서도 몇 석유류?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되고, 발생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아나수소 가스를 제외한 4류 위험물은 공기보다 전부 다 무겁습니다. 무거워서 어떻게 돼요?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고여있죠. 바닥에 고여있다가 인화, 착화하기가 쉬워집니다.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이므로 전기가 잘 안 통하죠.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들은 전기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워요. 이 내용도 틀렸고, 인하점이 상온보다 높으므로 여름철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인하점이 휘발유 인하점 몇 도시에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3도시입니다. 대단히 낮죠. 낮기 때문에, 인하점이 낮기 때문에, 즉 상온보다 낮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인하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에도.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잘못된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4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에 의한 지정 수량, 지정 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은, 자, 지정 수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정 수량. 자, 질산염유, 1류 위험물이죠. 300kg입니다. 인화성 고체, 2류 위험물, 1000kg. 금속분, 2류 위험물로서 500kg. 질산 에스테르류. 질산 에스테르류는 5류 위험물로서 10kg입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지정 수량이 가장 작은 품명을 물어봤기 때문에 질산이 10kg으로 가장 작죠. 답은 4번.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1류 위험물, 2류 위험물, 5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예. 뭐, 이 외에도 뭐, 삼류 위험물이나, 뭐, 육류 위험물, 사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도 교재를 참조해서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2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2류 위험물, 자, 삼황아린이죠? 예, 2류 위험물입니다. 알루미늄, 2류 위험물. 2류 위험물이라는 것은 가연성 고체예요. 가연성 고체. 예, 마그네슘, 예, 2류 위험물. 자, 여기서 리튬이라는 것은 알칼리 금속인데, 알칼리 금속은 몇류 위험물입니까? 3류 위험물이에요. 그래서 답은 2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됩니다. 43번. 다음 위험물 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자, 발화점. 점마원 없이죠? 점마원 없이 스스로 연소를 개시하는 최저의 온도. 이게 발화점인데, 황의 발화점은 232도씨 정도. 삼황아리는 2류 위험물인데, 마찬가지로 2류 위험물로서 100도씨. 황린, 3류 위험물인데,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예, 발화점이 가장 낮은 위험물입니다. 34도씨예요. 답은 3번이고, 아세톤은 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데 발화점이 약 560도씨로 높습니다. 자, 황린이 가장 낮다는 거, 34도씨 온도도 암기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4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지정 수량이 나머지 3과 다른 하나는, 지금 2류 위험물 유황 100kg이죠. 정린도 100kg. 황린은 3류인데 20kg이죠. 황아리는 2류로서 100kg. 그러니까 유황이나 정린은 황아리는 100kg인데 황린은 20kg이니까 지정 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황린 3번이 됩니다. 지정 수량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지정 수량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1류부터 6류까지 반드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5번.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탱크 저장소에 설치하는 방류제의 높이 기준. 자, 방류제의 높이 기준인데, 자, 방류제의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0.3m, 0.5m 이상 3m 이하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제 방류제의 면적이 나와 있는데, 면적은 8만 제곱미터 이하로 해줘야 됩니다. 자, 면적까지 같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옥외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할때이 밸브 없는 통기관인 경우 통기관의 직경은 몇 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밸브 없는 통기관의 직경은 몇 밀리미터? 3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단은 수평면보다 몇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해야 되냐면은 45도 이상 각도로 해서 빗물 등의 침투를 막아줘야 된다. 일단 여기선 직경이죠. 30mm 답은 4번. 자, 47번. 금속 나트륨과 금속 칼륨. 이것은 3류 위험물이죠. 금속 나트륨, 금속 칼륨. 이것은 3류 위험물로서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것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불연성 고체이다. 이것은 이제 금속이지만은 자연 발화성이 있는 이제 고체, 가연성 고체라고 볼수 있어요.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한다. 금수성인데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수소가 나오죠.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은백색의 매우 단단한 금속이다 그랬는데, 은백색의
물은 경금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예, 물보다 가볍습니다. 경금속으로서 액비중에 비해서, 자, 물 비중을 1로 했을 때약0.86 정도가 됩니다. 비중이. 그래서 1보다 작기 때문에 물보다 가벼운 금속이다. 답은, 옳은 것은 4번. 48번. 트리니트로 페놀. 예, TNP죠. TNP. 자, TNP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오류 위험물이고, 제 오류 위험물입니다. 예,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가연성 물질이다. 예, 맞습니다. 가연성 물질이고, 자, 틀린 것을 물어봤죠? 틀린 거. 공업용은 보통 휘황색의 결정입니다. 예, 휘황색. 빛날 휘자죠? 이게 휘자가 빛나는 황색이다. 결정, 고체라는 거죠.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TNP는, 즉 트리니트로페놀은 냉수에는 거의 녹지 않지만은 벤젠, 에테르, 알코올 등 유기 용매에는 잘 용해가 된다는 것, 또 더운 물에도 잘 용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녹지 않는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4번, 납과 반응하여 화합하여 예민한 금속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49번.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의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이 300리터일 때, 탱크에 저장하는 위험물의 용량의 범위로 적합한 것은 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니까 저장 탱크가 위험물 저장 탱크가 300리터일 때 저장할 수 있는 용량 범위입니다. 우리가 그럼 범위를 어떻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위험물 저장 탱크 내의 위험물의 용량은 저장 탱크 내용적의 몇 프로? 90%, 최대 90%, 최소 90%, 그다음에 최대 95% 이내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은 95%를 감안해서 300에 95% 0.95 곱하니까 285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 최소는 안전공간 10%를 고려해서 90%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최소 용량은 300에 곱하기 90% 0.9 해서 270리터, 최소 270리터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물어봤기 때문에 최소 용량 270에 최대 용량 285리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일단 요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위험물 저장 용량은 내용적의 90%에서 95% 이내로 저장할 수 있다. 자, 50번 문제. 자, 다음 각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총합은 몇 킬로그램인가? 자, 위험물이 나와 있어요. 위험물의 지정 수량 총합을 물어봤으니까 각각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험물 지정 수량 또 나왔어요.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 이때만 해도 문제가, 지정 수량에 대한 문제가 자주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알킬리튬은 이제 삼류 위험물들이, 요즘 전부 다 삼류 위험물이네요. 알킬리튬 10kg. 해설에 나와 있죠. 10kg. 리튬, 자, 리튬 알칼리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알칼리 금속 50kg이죠.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나트륨은 금속 수소 화합물입니다. 금속 수소 화합물 300kg. 인화칼슘은 뭐예요? 금속 인화합물이죠. 금속 인화합물은 300kg. 그다음에 탄화칼슘은 뭡니까? 칼슘 탄화물이죠. 칼슘의 탄화물 300kg. 이걸 다 더하니까 10 플러스 플러스 50 플러스 300 플러스 300 플러스 300쭉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960kg이 나왔다. 지정수량의 총합은 960kg.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1번 문제입니다.
자, 과산화수소의 분해 방지제로서 적합한 것은, 자,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유연물, 산화성 액체입니다. 자, 이 산화성 액체인 과산화수소는 장기간 저장을 했을 때 분해해서 산소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장할 때는 반드시 분해 방지제, 즉 안정제를 첨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안정제로서는 뭐가 사용이 되냐면은 인산, 요산 등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 방지제로 적합한 것을 물어봤는데 답은 2번이 되고, 또 참고적으로 용기는 밀전하지 말고 가스를 빼는 마개가 붙은 폴리에틸렌 병에 넣어서 보관을 해주라. 5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산화성 액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화성 액체는 제6류 위험물입니다. 6류 위험물. 자, 6류 위험물은 질산,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300kg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것은 산화성 액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죠. 과염소산 나트륨이 되겠네요. 과염소산 나트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가 됩니다. 산화성 고체. 답은 3번. 자, 5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염소와 규소화물은 제몇류 위험물에 해당하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총리령. 지금은 행정안전부령이 총리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품명이 나와 있는데, 자, 1류. 1류에 보면은 과요두산, 크롬, 납 또는 요두의 산화물, 아질산 염류, 차염소산 염류, 염소 화이소 시아늘산, 퍽소 이황산 염류, 퍽소 붕산 염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류에 해당이 되고, 3류에는 뭐가 있어요? 염소화 규소화물이 있습니다. 염소화 규소화물은 3류에 해당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뭐 이외에 5류 위험물, 금속의 아지화합물, 질산 구아니딘, 6류로서는 할로겐간 화합물, 이것이 이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품명이다. 요 내용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3류와 6류, 5류도 자주 출제가 되죠. 뭐 1류도 좀 종류가 많은데 일단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54번 가솔린의 연소 범위에 가장 가까운 것, 휘발유, 가솔린, 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메서규류,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됩니다. 1석유류. 자, 이것의 연소 범위 얼마입니까? 1.4에서 76%, 즉 공기 중에 1.4 내지 76%가 존재할 때 점화온에 의해서 연소를 할수 있다. 연소 범위가 됩니다. 1.4에서 7.6,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가솔린의 이제 물성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이제 인하점 마이너스 20에서 43도씨 인하점도 꼭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착가점은 약 300도씨 정도 됩니다. 55번 옥내 저장 탱크의 상호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예. 자, 해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옥내 저장 탱크와 탱크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및 옥내 저장 탱크의 상호간에는 몇 미터? 몇 미터?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라. 예, 0.5m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6번.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과산화벤조일은 몇류 위험물이에요? 5류 위험물이죠? 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 진한 황산, 산화제죠? 산화제와 혼촉 시 위험성이 증가한다. 맞습니다. 폭발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희석제를 첨가한다 그랬어요. 희석제. 희석제로서는 뭐가 첨가됩니까? 예, 부탈산 디메틸. 예, 부탈산 디메틸하고 부탈산 디부틸 이러한 것들이 희석제로 이제 사용이 예, 된다는 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3번. 가열하면은 약 100도씨에서 흰 연기를 내면서 분해한다. 예. 분해 온도 약 100도씨. 다 맞습니다. 자, 4번이 틀렸네요. 물에 녹으며 무색무취 액체이다 그랬어요. 자, 해설 내용을 보면은 이 과산화 벤조일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물에 녹지 않고 무색무취의 백색 분말 또는 입상 결정, 즉 액체가 아니죠. 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녹지 않으면서 고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우유물 판매 취급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종 판매 취급소라 함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우유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말한다. 맞습니다. 중요하죠? 일종 판매 취급소 지정 수량 20배 이하. 그 이종은 뭐예요? 이종 장소, 이종 판매 취급소라면은 지정 수량의 몇배 이하? 40배 이하죠. 이종은 40배 이하, 일종은 2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를 말하는데 꼭 알아두시고,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바닥 면적 중요하죠?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면적도 알아두세요. 6에서 15. 판매 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외의 제1석유류를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1종 판매 취급소는 건축물의 2층까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틀렸죠? 1종 판매 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2층에 설치할 수 없어요. 1층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5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 제외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모두 나타낸 것은, 자, 적용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제외. 이것이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3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3조에 보면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자, 항공기, 선박,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 선박, 철도, 궤도까지니까 답은 1번이 됩니다. 59번. 옥내 저장소에 질산 600리터를 저장하고 있다. 질산은 이제 육류 위험물이죠. 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저장하고 있는 질산은 지정 수량의 몇 배인가? 단 질산의 비중은 1.5이다.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거예요. 지정 수량의 배수는 위험물 양을 지정 수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위험물 질산이 600리터가 있죠? 600. 근데 이제 비중이 1이 아니라 1.5예요. 1.5를 곱해줘야 됩니다, 항상. 비중이 주어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위험물 양만 적용하면 되는데 비중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질산 같은 건 비중이 주어집니다. 1.5를 곱해주고 비중을. 그다음 지정 수량. 육류 위험물은 지정 수량이 300kg이라 했죠? 300kg 나눠주니까 3배. 지정 수량의 배수는 3배가 됩니다. 3번. 자, 60번 문제. 중크롬산 칼륨. 자, 중크롬산 칼륨은 맨유 위험물이에요. 일류 위험물이죠. 산화성 고체입니다. 이 중크롬산 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는데, 열분해 하면은 일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소를 발생을 하는 것이고, 물과 알코올에 잘 녹는다 그랬는데, 중크롬산 칼륨은 물에는 녹습니다. 물에는 녹지만은 알코올에는 녹지 않아요.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틀린 것은 2번. 등적색의 결정으로 쓴맛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등적색이라는 것은 누런 빛을 띤그 짙은 붉은 색을 말합니다. 등적색의 결정이다. 쓴맛이 있고,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로서 산화제로 사용이 되고, 또 의약품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